지금 명인 넘기려고 하면 X님 우승장치 없잖아요. X님이 운전구 협회를 가셔가지고 선생님 걸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일단 임시로 선생님 걸로 운전자복을 하는 거예요. 운전자복을 하면 그리고 직결증명은 없어요? 코팅된 거? 예, 그거 주세요. 그거 없어요. 협회 가입해서 안 나왔어요? 네, 아예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경기도 협회에 전화하셔가지고 그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유가 보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미 운송 자격증이 없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파주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한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 걸로 내 앞으로 다 옮기려는 거지. 지금 명인 넘기려고 하면 선생님 운송자격증 없잖아요. 이미 운전구 협회를 가셔가지고 선생님 걸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일단 임시로 선생님 걸로 운전자복을 하는 거예요. 운전자복을 하면 선생님 사진으로 자격증명원이 나올 거예요. 이걸 다시 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 물어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대행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가셔야 된대요. 그래 협회 이거 뭐 대행료 5만 원 주면은 해준다고 그러던데. 선생님 거 해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자격증명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서류가 있어야지만 선생님 옮길 수가 있어요. 안 되니까 선생님 걸 넣고 선생님이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거고 내가 기사로 운전자복을 하면 자격 증명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코팅된 거 그걸 갖고 오셔야 돼요. 예, 지금 이거 안 해오면 안 해줍니다. 지금 엄청 까다로워져가지고 선생님 이름으로 사업자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만드셔야겠네요. 협회가 가입이 안 돼도 해주나? 협회에 돈을 내야 돼요.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운전자 보고 비용 따로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명의 바꾸려고 하시는 게 유료카드가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유가보조 못 받아서? 아 유가보조 뭐 받는 건 별거 아닌데 네. 누나가 이제 귀찮아 하잖아. 아 그래서 맞습니다. 오피스 때도 있고 왜냐면 무슨 이제 선생님은 운전자 보고 하면 유가보조 나오거든요. 어차피 명의 바꾸실 거면 협회 이거 안 할 건데? 안 해도 사장님 유료카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복을 해야 돼요. 그걸 써가지고 낸중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된다 이거죠? 예, 자격증명원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걸로. 앞에 붙이는 거? 예. 지금 그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거 했는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도 협회 가입 안 하잖아요. 처가지도 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가지를 해야 이전이 되면 이렇게 하고 네. 안 해도 되면 그냥 해야 돼요. 처가지도 다른 사람 소개시켜줘. 거기 하려다가 아예 그냥 산 데서 하자 그러면 일단 접수는 먼저 해놓을게요. 네. 네. 서류는 빨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접수하고 네. 늦으면 안 되니까 됐지요. 그러면 내일 그거 협회 가서 그거 해서 네. 등기로 보내주세요. 등기로 얼른 보내고 네. 사진 두 장이나 사진 두 장. 그러면 이제 명예 사업 저게 나와야 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등록증. 네. 운전 그거 차 시세가 비싸죠? 운전 비싸죠.